임세경 이사님, 바람 기회 드리겠습니다. 자리로 가주십시오. 저는 우수한 학생들을 선별 교육하는 특수한 학교를 만들기 위해 최선을 다해왔습니다. 설송고는 아이비리그까지 닿는 눈부신 대입 성적으로 제 신념이 옳다는 것을 증명해왔습니다. 그런 제가 설립할 설송대학은 단순한 대입이 아닌 이 나라를 이끌어갈 진정한 리더들을 키울 특별한 학교가 될 것입니다. 본 청문회는 청문 대상자의 학교를 홍보하기 위한 자리가 아닙니다. 설송고등학교는 강복수 씨의 말씀대로 90%의 재정을 국가에서 지원받는 국민의 학교입니다. 모두의 세금으로 다니는 학교에서 왜 특정 학생들만을 위한 교육을 추구를 하십니까? 학교는 당신 개인의 것이 아닙니다. 국가에서 나온 세금을 착복해서 사유재산인 학교 설립에 사용하고 있다는 의혹에 대해서 사실 해명은 없습니까? 전혀 사실이 아닙니다. 이 모든 것은 조작된 음모입니다. 이 의혹을 제기한 강복수 학생이야말로 9년 전 학교폭력의 가해자로 제 아들을 죽음의 문턱까지 몰아넣고 그 일로 학교에서 쫓겨나자 복수를 하기 위해 저를 음해하고 있는 겁니다. 강복수는 저는 9년 전 그 사건의 증인으로서 최근 그 피해자가 스스로 뛰어내렸다고 시인하는 것을 들었습니다. 강복수는 그런 사람이 아닙니다. 그런 손수정 선생님은 학생 신분인 강복수와 사귀는 사이 아니던가요? 교사로서 학생과 부적절한 관계를 맺는 그런 사람의 증언을 우리가 믿어야 하나요? 네, 맞습니다. 저는 강복수를 사랑합니다. 듣고 있니 쏟아지는